스타일 인테리어 아이템 10위는 다비치의 강민경님입니다. 음원만 냈다 하면 온갖 아이돌 제치고 차트 1위 수성은 물론이고 아, 깡패지 깡패. 저력이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나무랄 데 없는 라이브 실력으로 찐 덕후들 양성하고 있는 다비치. 그중에서도 강민경님은 예쁜 외모와 더불어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링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맞아, 옷 진짜 잘 입으시잖아요. 그 감각으로 현재는 본인만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 CEO로 활약하고 있는 만능 제주꾼이죠. 아, 진짜. 이렇게나 다재다능한 강민경님의 면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너튜브 영상을 통해 틈틈이 공개되고 있는 그녀의 집과 인테리어. 커다란 창밖에 정원이 돋보이는 이 집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북유럽 제품이 많이 보이는. 강민경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있다는 이 집의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평소에 식물을 좋아한다는 강민경님. 집안 곳곳에 멋스러운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평소 가구를 좋아한다는 강민경님의 집에는 따라 사고 싶은 가구들 역시 한가득이라는데요. 집이야? 소파 뒤편에 위치한 룸바이더는 룸바이더가 뭐야? 파티션. 독일 D사의 제품으로 약 300만 원. 300만 원? 왜? 명품. 몇 짝 줘요, 저거? 300. 두 짝. 오 마이 갓. 아, 멋스러운 장식품으로 채워진 이 벽걸이형 선반은 영국의 V사 제품으로 약 200만 원. 선반이? 화분 뒤로 살짝이 보이는 이 귀염귀염한 콘센트는 독일 D사의 제품으로 너무 예쁘다. 뭐야? 약 15만 원. 우와, 콘센트가 15만 원. 무엇보다 거실을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다홍빛의 이 소파는요? 이게 저 색깔이 진짜 특이했어. 맞아. 품질과 인체공학을 강조한다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브랜드 S사의 제품으로 이쁘네. 예뻐. 가격은 약 700만 원. 오. 강민경 님이 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연주하는 이 멜로디언은 그것도 비싸? 약 350개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멜로디언 비싼 게 아니었네요. 이탈리아 씨인 줄 알았어요. 정말 모조리 다 따라 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예쁜 소품들로 가득 찬 강민경 님 집의 인테리어. 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1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이 귀염댕이 친구가 그저 부러울 따름. 최근 가지고 있던 실증난 가구를 직접 페인팅하며 우와. 새로운 인테리어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강민경님. 대단하다. 앞으로도 멋스러운 음악과 함께 예쁜 아이템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스타일 인테리어 아이템 10위는 7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보유한 다비치의 강민경님이었습니다.